잔주름, 모공 타이트는 약간 끌울이 되더라고요. 이 시술이 끝나갈 쯤에는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효과가 되게 즉각적이에요. 털이 많기도 했고. 안녕, 우연히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 얼굴형 윤곽관리의 효과본 시술을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시술 영상은 4년 만인 것 같아요. 올해 제가 울세라 티타늄 써머지 시술을 받아가지고 후기를 기다리고 계신 우연히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영상은요 뭐 이 시술이 진짜 좋다 이거 해라 막 권장하는 영상이 아니라 제가 시술을 받아보고 느꼈던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평소에 좀 알아보고 계신 거나 고민인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리고 먼저 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의료법상 아예 절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드릴 수 없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제가 병원 고르는 팁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저는 병원을 고를 때 제가 받고 싶은 시술을 먼저 정해요. 그러고 나서 전문의가 있는 병원,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또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그런 병원 위주로 찾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레이저 리프팅 중에서 울세라랑 티타늄 리프팅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해당 시술로 좀 병원을 추려보다 보니까 두 군데가 남더라고요. 진짜 두 개를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둘 다 받아보자 해가지고 일단 강남구청역 쪽에 있는 이제 병원에서는 울세라 시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산공원 쪽에 있는 곳에서는 티타늄이랑 써머지를 같이 시술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 병원 중에서 공장형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울세라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할 때 저 울세라 받고 싶어요 했을 때 이렇게 아, 네, 울세라 뭐 괜찮을 것 같고 대충 뭐 이 정도 살이 있으면 뭐 400샷 권해요. 이제 앞에서 뭐 대기하세요. 약간 이렇게 되게 러프하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보다 엄청 꼼꼼하게 그리고 또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병원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얼굴이 다 똑같은 고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턱 라인은 좀 잡더라도 여긴 또 이제 모공이 탄력 있게 올라갔으면 좋겠고 뭐 눈가에 주름까지 같이 고민인데 이거를 다 하나의 시술로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위별로도 다르게 시술이 들어가는 게 진짜 효과를 잘 보기 마련인데,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병원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시술이든 수술이든 좀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좀 더 저렴하게 하려고 우리가 많이 찾아보긴 하잖아요. 근데 저렴하더라도 막 저렴하지 않은 시술인데 조금 돈 아끼려고 싼 데 갔다가 괜히 효과도 못 보고 이러면 진짜 돈도 아까운데 효과를 못 봤으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시술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두 번, 세 번 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사실 저도 어릴 때는 좀 공장형, 좀 저렴하고 사람들 정말 많이 있는 그런 데서 시술을 받았었는데 이제 최근에서는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도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병원들만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건데 막 공장형 되게 저렴한 곳들은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엄청 자연스럽게 시간이 막 계속 딜레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시간도 우리가 약속을 하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계속 밀리니까 이런 부분도 저한테는 좀 불편했어요. 제가 레이저 리프팅을 받기 시작한 게 아마 20년도쯤부터인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굴에 좀 살이 많기도 했고 술도 엄청 자주 먹어서 붓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입모드랑 슈링크를 좀 받았었고, 제가 작년부터 해서는 이제 얼굴 살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막 탄력이 좀 떨어진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세라 티타늄으로 넘어간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슈링크는 진짜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슈링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게 없고, 입모드는 사실 저도 당시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입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얼굴에 살이 많으신 분들, 근데 얼굴에 살이 많되 얼굴형이 좀 매끈하신 분들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땅콩형인데 얼굴에 또 살이 많다 보니까 입모드 자체가 좀 지방을 약간 태워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살이 좀 많이 태워지다 보면은 땅콩이 어쩔 수 없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형이 매끄럽지만 얼굴 살이 많아서 이 지방들을 좀 제거하는데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입모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입모드도 굉장히 뜨겁긴 합니다.
제가 입모델을 1년에 한 3번 정도 시술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 있게 좀 지내다가 울세라로 넘어오기 전에 중간에 툰페이스를 한번 받았어요. 근데 저는 툰페이스도 효과를 못 봤거든요. 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시술인데 이 피부의 탄력층을 좀 끌어올려서 이렇게 피부가 좀 딱 붙다 보니까 리프팅이 되어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는 시술이에요. 아프지도 않고 뭐 되게 금방 끝나는 시술인데 제가 고민하던 처짐은 이제 이 피부 콜라겐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를 못 봤지만 저랑 다르게 얼굴에도 살이 없지만 피부 콜라겐이 없어서 좀 처지고 탄력이 없는 분들이 시술 받으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효과를 본 울세라랑 티타늄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먼저 울세라.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술 주기가 굉장히 길고 유지기간도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되고 좀 더 효과를 보고 싶으면 1년에 두 번까지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피부에 자극이 조금 있는 시술이긴 합니다. 그리고 워낙 아프기로 유명해서 보통은 수면 마취를 하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받아봤을 때 느끼는 거는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인데 이 초음파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얼굴을 이렇게 때리는 느낌이요. 되게 좀 욱신욱신한 고통이 있는데 저는 비수면으로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좀 버틸만 했습니다. 이 시술이 끝나갈 쯤에는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을만 했어요. 울세라가 얼굴 근막 또는 이제 지방층을 이렇게 좀 끌어올려서 리프팅되고 뭐 쫀쫀하게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얼굴에 살이 좀 있는 분들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처짐 보면은 내가 여기에 살이 많아서 여기가 좀 처질 수가 있고 여기가 좀 살이 많아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받았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시술인 것 같고 이제 얼굴 중에서도 살이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살이 없는데 처져 있다 이러면 이때부터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다른 시술이랑 병행을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울세라를 작년부터 총 두 번 받았는데 저는 이제 얼굴 상안부로는 아예 안 받고 있고 제가 고민인 게 저는 이 살 때문에 처진 이 팔자랑 약간 여기 턱 밑에 약간 이 처짐, 살 처짐 좀 고민이어서 저는 이제 하안부 위주로만 받고 있고 샷은 좀 적게 시술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효과 같은 경우에는 시술 받고 저는 한두 달 동안은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괜히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두 달 좀 지나고 나서는 여기가 약간 살짝 붓더라고요. 약간 울세라는 제가 받았을 때 이 피부층 있잖아요. 이 살이 이렇게 딱 얼굴에 딱 붙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얼굴에 좀 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고 제가 최근에 너무 만족한 티타늄 리프팅 도산공원 쪽에 있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가 병원이 엄청 커요. 그래서 건물 한 채가 다 쓰고 있고 엄청 프라이빗한 게 층마다 다 다르고요. 상담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상담 받았을 때는 저는 아무래도 좀 얼굴에 살이 있는 편, 피부가 살짝은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울, 티, 썰을 같이 추천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울세라를 이미 연초에 받은 후여가지고 울세라는 제외하고 티타늄이랑 써머디 조합으로 들어갔거든요.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타이트닝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굴에 살은 많이 없는데 묘하게 처진다 하시는 분들이 받으면 진짜 만족할 시술이고 티타늄이 사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청담에서 엄청 핫한 시술로 유명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효과가 되게 즉각적이에요. 티타늄이 레이저가 3개가 들어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바로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방송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는 시술이라고 해요. 대신에 얘는 주기가 짧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거를 또 추천을 하더라고요. 정말 한 번만 받고도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사실 티타늄도 병원 알아볼 때 되게 잘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받은 병원은 되게 독특한 게요. 원래 티타늄이 울세라보다 안 아프다고 보통 그래요. 그래서 저는 티타늄이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이제 영어 병원에서 상담할 때 자기네 병원들은 굉장히 좀 깊게 제대로 썼대요. 그래서 티타늄도 아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진짜 비수면파, 전 수면 마취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다 하고 비수면으로 시술을 일단 받아봤는데 하면서도 와 이거는 수면해야 된다 할 정도로 되게 아팠어요. 울세란 좀 때리는 통증이면은 티타늄은 정말 다리미로 이렇게 쫙쫙 펴가지고 이렇게 붙여버리는 느낌이에요.
피타님은 받고 나서 이제 바로 효과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시술 끝나고 거울 봤을 때 이 턱 끝 라인은 좀 붙어 있었지만 아무래도 뜨겁고 통증이 좀 있었던 편이라 그런지 살짝은 붓기가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붓기가 있었는데 이후로는 얼굴이 되게 잘 붓고 가장 좋았던 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게 제가 진짜 엄청 스트레스인데 이게 이렇게 약간 끌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저는 진짜 계속 받을 수 있다면 티타늄을 받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울쓰라도 티타늄도 그렇고 똑같은 시술에 똑같은 샷 수여도 이 원장님 손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깊게 잘 쏴줄 수 있는 병원을 고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티타늄 받을 때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써머지랑 같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약간 티타늄, 울쓰라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 윤곽에 좀 효과가 있다면 써머지는 좀 피부층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모공 처짐 있잖아요.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져서 굉장히 처져 보이는 그런 피부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모공 뭐 콜라겐을 되게 촉진을 시킨다고 해요. 잔주름, 모공 타이트닝 이런 거에 대해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얼굴에 살은 좀 있지만 덕분에 뭐 이렇게 모공이라든지 이게 퍼석퍼석하게 처지는 타입은 아니라 저는 뭐 써머지 보다는 진짜 티타늄 울쓰라를 너무 잘 받아서 앞으로 이 두 개의 시술은 꾸준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윤곽 관리하는데 이 두 가지 시술의 효과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도 다 똑같이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본인 얼굴에 딱 필요한 그 시술을 골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얼굴에 살이 많은 건지 피부가 얇은지 두꺼운지 그냥 또는 내 피부가 되게 처져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잘 확인을 해서 좀 추천받을 수 있는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병원에 무조건 추천을 하는 거고요. 사실 리프팅은요 레이저보다도 실리프팅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지만 실 자체는 40대 이후로 많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얼굴에 뭐가 들어가는 거기도 하고 시술 받고 나서 불편하다고 해요. 움직이는 것도 가끔 뭐 실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는 최대한 30대까지는 레이저로 열심히 한번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받은 시술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얼굴을 즉각적으로 좀 하는 시술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알아봐야 되고 저렴한 것보다는 진짜 효과를 잘 보는 또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초점을 맞춰서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이만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